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일요 특급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1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전북 군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준희 기자, 현재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군산 비응항은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군산과 김제, 부안과 고창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어선 3천여 척이 피항을 마친 상태입니다. 군산 여객선 터미널 등 서해와 남해안에서 인근 섬들을 오가는 배들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1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도 윗세오름이 1329.5mm로 가장 많고 서귀포 153.9, 전남 해남 169.7, 전북 남원 지리산 뱀사골 231.5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중부 지역에도 비가 시작돼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50에서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전북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찬홈은 오늘 오후 6시쯤 이곳 군산 서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북한 황해도 부근에서 차츰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일까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TV조선 김준희입니다.